저 철과상 게시된 바르면 되겠죠? 게시된 있는데. 목도리부터 해줄까? 과산화 수소수는 안 좋다고 하던데, 저런 데는 뭐, 다른 예민한 곳에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겁나지, 따야. 약 발라야 되는데, 무섭지. 우와, 눈도 깜짝 안 하네. 약 바르는데. 따야. 멋있는데.
먹지 마, 먹지 마. 먹으면 안 돼. 보험님, 감사합니다. 안전운전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근데 아침에 새벽 배송으로 수박이 한통 왔는데요. 그 껍질 떼내고 살점 조금 떼서 줘보니까 안 먹더라고요. 수박을. 수박 다시 먹어볼까? 나 먹어볼래? 수박이 뭔가 이상한가 봐. 안 먹더라고, 새벽에 드시니까. 먹을까?
먹어봐. 자, 한 번만 먹어봐. 씹어서 먹어봐야 맛을 알지. 자, 아이고. 먹을 만하지? 근데 확실히 이게 배달시킨 게 품질이 좋아 보이지는 않네요. 손질해서 파는 그거는 품질이 좋아 보였는데. 냄새만 맡고서는 안 먹으려고 하더니 맛보고 나서는 먹네. 배에서도 수박 먹었었습니다. 근데 배에서 먹는 거 보면 굉장히 귀여워요. 다른 분들이 수박 먹다가 이제 껍데기에 붙은 살 그걸 갖다 주는데 하얀 살만 남기고 빨간 부분은 싹싹싹싹 다 긁어 먹어요. 더 먹어볼까? 이 수박은 손질된 수박을 사려고 하다가 지연님께서 통수박으로 사는 게 값이 싸지 않냐고 해가지고 한 20분 고민하다가 통수박으로 샀습니다. 근데 품질은 안 좋아요. 확실히 손질 수박이 신선해 보이고 괜찮았는데 근데 단맛은 이게 조금 더 있어요. 단맛은 상품 수박 파는 상품 설명서에는 11 브릭스라고 나오는데 저는 그 정도의 브릭스가 어느 정도 단맛인지는 모릅니다. 11 브릭스. 날 거는 아니에요. 잘 익었어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익은 건잘 익었어요. 조금 이따 먹을래? 들이 말것 같은데? 조금 이따 먹자.
먹을래? 오, 떨어진 것까지 먹고. 두 조각만 더 먹자. 두 조각이란 말 알지? 더 먹을래? 나야. 더 먹을래? 두 조각 먹으라고 했더니 두 조각 먹고는 삐졌어요. 네, 진짜로 마지막 한 조각만 더 먹자. 한 조각만. 뭐, 다른 거뭐 먹을래?
수박이 맛이 없을까봐 망울토마토도 샀는데 다행히 수박을 먹네요. 근데 수박은 따야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5분의 1도 못 먹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제가 다 먹어야 돼요. 동성로님, 반갑습니다. 트림했다. 입도 안 벌리고 트림하네. 뭐 먹고 싶은데, 기타야, 뭐 먹고 싶은 거지. 아직 뭔가를 먹고 싶어서 잠을 못 자요. 나야, 둘 중에 하나 선택해. 황태. 껌. 황태하고 껌 중에서 선택해.
자, 1번 황태, 2번 검. 아무거나 줘도 먹겠다네요. 그러면 서비스 차원에서 껌으로 하자, 껌. 오늘은 지난번보다 더 조금 뜯을 거야. 힘들어도 짜증내지 말고. 너무 조금 뜯었어? 그럼 조금만 더 뜯어줄게. 그거 먹지 마. 복들이 먹고 자자 이제. 물 먹을래? 물 먹어. 그거 먹지 마. 물 먹어, 물. 갖다 줘. 싫어?
4. 따야 보러 오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따야는 7시 20분에 종료하겠습니다. 앞으로 9분 후 7시 20분에 종료하겠습니다. 자, 따야. 크리스탈님, 감사합니다. 맷님, 감사합니다. 배선화님, 감사합니다. 이태리 떼타올님, 감사합니다. 봄님, 감사합니다. 지은님, 감사합니다. 시바나다잉님, 감사합니다. 혈풍만님, 감사합니다. 악기유현님, 감사합니다. 약기유현, 잘못 발음했습니다. 약기유현님, 반갑습니다. 동성로님, 감사합니다. 예스님, 아, 죄송합니다. 에스님, 감사합니다. 따야 보러 오셔서 댓글 내용 보시고 제 목소리 들으시고 영상 보시는 분들도 모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기회 되시면 같이 대화에 참여하시고 인사라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반려동물로 인해서 아픔이 있으신 분들
앞으로 반려동물을 데리고 보살피고 싶으신 분들, 여기에서 말씀하시면 비슷한 아픔, 비슷한 기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런저런 답변을 해드릴 겁니다. 부담 없이 한줄 남기시면 그냥 읽기만 해도 될것 같습니다. 시바나다행님, 올려주시는 문구 감사합니다. 근데 한 글자 수정하셔야 되겠네요. 따야의 야자가 받침이 없어서 을을 룰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따야 을이 아니고 따야 룰로. 감사합니다, 시바나다 형님. 김현숙님, 반갑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지은님. 감사합니다, 김현숙님. 1분 후에 종료하겠습니다. 댓글에 참여하지 않고 보시는 분들도 포함해서 모든 분들 즐겁고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